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키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스트레이키즈에게 정말 역사적인 날이죠. 바로 세계 최초 아티스트만을 위한 맞춤형 차트쇼. 쟁쟁한 아티스트들만 초대된다는 바로 그 차트쇼 위픽 어워즈 2021에 함께하는 날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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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렇게 위픽 어워즈 2021에 초대된 건 다 누구 덕이죠? 그렇습니다. 스테이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받을 상이 3개나 된다고 합니다. 스테이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럼 우리 오늘 무슨 상 받는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스테이 키즈가 뽑은 스키즈 스테이가 뽑은 스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온 차트 데이터가 선정한 가온 이 세 개의 상 후보곡은 모두 저희 노래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타이틀곡 위주로 사실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록곡을 소개해드릴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저희 노래를 다양하게 소개해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좋은 기회네요. 자, 그럼 어떤 곡들이 후보에 오르고 또 1위에 뽑혔을지 빨리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잠깐 그 전에 이런 명품 차트쇼를 진행할 MC를 뽑아볼까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요새 창빈이 형의 미모가 물이 올랐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MC를 뽑기 전에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MC 조건 같은 거. 진행을 물 흐르듯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센스 있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돼. 맞아. 진짜 센스 있어야 돼요. 어떤 리드를 좀 해야 말을 하든 간에 다 재치 있게 받아쳐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뭐 우리끼리 이제 맞자 뭐 다 소용이 없어요. 아니요, 소용 없죠. 여기 앞에 카드 보이죠? 네. 각자 마음에 드는 카드를 뽑으면 그 뒤에 오늘 본인이 해야 할 역할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카드 뽑을 순서를 정해야 되는데 젊은 순서 말고 우리 늙은 순서. 아 좋아요. 우리 승민이가 오래 살기 싫은가 봅니다. 승민아 배려. 그죠. 오케이 26살 Let's go. 배려하는 마음. 바로 공개하면 되나요? 네 좋아요. 네. 오케이 자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제 하트는. 퍼포먼스. 그러면 다음 이제 곧 단호식이에요. 단호식. 24 to 25. 만관 부탁드립니다. 수록곡이에요. 느낌표. 살짝. 뭔가요? 반네. 반네. 잠깐만. 반48. 반48. 저는 킹. 오야! 난 잘 어울리는 게 딱 뽑혔네요. 뭔데요? 제가 또 주무사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좋은 말. 칭찬. 칭찬. 네, 다음. 자. 저는 2를 뽑겠습니다. MBTI가 뭐죠? 저 아이요. 그러면 아이를 뽑아야죠. 2가 되고 싶은 아이입니다. 저도 찬이랑 똑같아요. 퍼포먼스. 둘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퍼포먼스. 저도 강박팀 아닙니다. 강박팀이네. 갱백. 퍼포먼스. 다음은 W. Whale. Whale. 저는 W를 뽑았습니다. W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트로피. 트로피. 자, 다음 승민 씨네요. 다음 믹스 씨. 아직도 생일 못 외웠냐? 네. 아이프 아이스. 퍼포먼스입니다. 퍼포먼스. 자, 넥스트 승민 씨. 네. 마지막 곡. 저는 피퍼 펭귄. 저는 펭귄의 피를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 피가 뭐. 자, 그럼요. 우리 창빈이 형이 하길 바랬는데. 그래서 그 피가 뭐예요? MC. MC. 오케이, 오케이. 없어지시죠? 네. 잡아. 자, 제대로 가실게요. 네, 열심히 붙이겠습니다. 아, MC야? 네, 오늘 MC네요. 야. 렛츠 고. 다음 거네. 막내. 마지막 거네요. C. C. 치킨. 효과음이라고 해요. 저는 리액션 효과음입니다. 리액션 효과음. 자, 주모. 위픽 어워즈 2021 MC 오늘의 주인공 누구예요? 승민입니다. 예. 렛츠 고. 네, 각자 뽑은 오늘의 역할 다 알고 있죠. 네, 리액션 좋았습니다. 본인이 맡은 역할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위픽 어워즈가 끝날 때까지 충실하게 수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의 주대자
창빈 씨가 맡은 칭찬 요정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사실. 네네. 잘 어울리기도 하고, 칭찬 요정 창빈 씨, 네. 어떤 칭찬을 해줄 건지 살짝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이해나, 너는 우리 팀의 정말 햇살 같은 존재다. 그러냐. 밝게 빛이 나고, 나를 밝게 만들어준다. 나에게 조명 같은 존재야. 아, 그래. 아, 이런 아, 그러니까 나를 비춰주는 용도로 쓰인다. 아, 이런 느낌으로. 아, 살짝 그, 빛말의 느낌. 꼬였네요? 되게 꼬였어. 넘어가시죠. 네. 그럼 우리 퍼포먼스 요정님들은 차트를 소개할 때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또 많으니까 우리 세 분 있잖아요. 네. 슬슬 이제 다치지 않게 몸 잘 풀고. 아, 중요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위픽 어워즈 2021 스트레이 키즈 편 시작해 볼까요?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Let's 위픽! 세상에 단 하나뿐인 스트레이 키즈만의 차트를 만드는 위픽 어워즈 2021. 예. 첫 번째로 공개할 차트는요, 바로 저희 스트레이 키즈가 뽑은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무대하고 싶은 노래 TOP5입니다. 예. 저희가 스테이와 직접 만나서 즐기는 콘서트를 지금 못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아무래도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하루빨리 콘서트장에서 여러분과 우리 스테이와 함께 만나길 바라면서 콘서트를 한다면 오랜만에 만나는 스테이를 위해 어떤 곡을 보여드릴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맞아요. 머리를 맞대고 진짜 사실 고민을 계속 거듭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곡이 뽑혔을지 궁금하시죠? 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빨리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판넬 요정이 있잖아요. 리노 씨, 5위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살짝 공개해 주세요. Yeah. Chase! Oh. 머리가 아픈 게 웃겨 헤이크 감성이 웃겨 웃겨 비둘기 가치가 웃겨. 스피드가 직접 뽑은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무대하고 싶은 노래 5위는 치즈였습니다. 네. 그러면 이 곡을 뽑은 이유가 뭔가요? 우리 판넬 요정 리노 씨. 아, 콘서트를 할 때 셋리스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콘서트의 첫 시작,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즈로 시작하면 이 곡의 가사처럼 모두가 웃으면서 유쾌하고 신나게 콘서트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치즈를 5위로 뽑았습니다. 치즈는 또 가사가 정말 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멤버들이 우리 치즈 가사 중에서 여기가 진짜 최고의 킬링 파트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아, 머리가 아픈 게 웃겨? 그 감성이 되게 웃겨? 가사가 되게 킬링 파트인 가사가 되게 많아요. 맞아, 처음부터 되게 엄청 웃겨가지고 유쾌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치즈 킬링 파트 안 듣고 넘어가긴 서운한데, 사실 이 킬링 파트를 가지고 저희가 짧은 챌린지를 하나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 스테이 반응이 뭐 귀엽다, 깜찍하다 이런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폭발적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재현을 한번 해볼게요. 렛츠 고. 지금 짝꿍이랑 또 다시 한번 치즈 표정을 더 풍부하게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풍부하게. 풍부하게. 누구부터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렛츠 고. 네, 바로 가시죠. 웃는 거 아니에요? 말고. 하나, 둘, 셋. 아, 반전 내리네.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 자, 바로 있어요. 음악 주세요. Let's go! 하나, 둘, 셋! 아, 허리가 그래요. 거의 뭐 한 180도 꺾였어요. 네, 네. 자, 우리 다음 민호 아이엔. 아, 오케이. 다음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귀여워. 리얼했어. 그럼 바로 우리 나머지 한창빈 씨도 한번 가볼까요? 와, 이 조합 기대된다. 그러면 내가 김치볶음밥 아니면 치즈볶음밥에서 그 고민하는 상황을. 알았어, 오케이. 아, 역시 하나, 둘, 셋 하면서 치즈 먹는 거야, 알겠지? 고민이 되네. 와, 치즈볶음밥. 아, 뭐 먹지? 김치볶음밥 먹을래? 치즈볶음밥 먹을래? 와, 이거는 야, 너희들 꽁틀. 아, 이거는 뭐 더 설명 말이 필요 없어요. 우리 멤버들이 생각하는 1등 치즈 챌린지 팀은 하나, 둘, 셋. 창빈. 예, 1등 했다. 엄마 1등 했어요. 엄마 너무 감동이에요. 스테이를 위해서 3위곡을 한번 또 한번 알아볼까요? 예, 렛츠 고. 좋습니다. 렛츠 고. 갑니다. 뜯어 주세요. Let's go. 과연. 리큐. 오, 거북이. 거북이와. 와우. 거북이. 빨리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노래. 헤이. 눈처럼 노래. 빨리 가기 싫어 그냥 노래. 와우. 전부자가 될래 노래.
자, 4위는 토끼와 거북이입니다. 이 곡을 뽑은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게 토북이라고 불리잖아요. 토북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느낀 거지만 아, 이 노래는 진짜 우리 스키즈만 할 수 있는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이 노래를 뽑았던 것 같아요. 사실 또 우리 삼라차 어떻게 토끼와 거북이를 만드셨는지 이거 미국에서 썼죠? 맞아, 우리 미국에서 썼어. 아, 미국에서 썼어. 이게 우리가 미국에서 타코를 맛있게 먹고 맞아요. 들어온 상태였어. 아, 혹시 타코에 좀 아니요, 그런 건 너무 좋아했어. 아, 타코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좋았고 그 상황에 이 곡을 쓰게 된 거는 그냥, 그냥 놀고 싶다. 여기서 빨리 놀고 싶고 빨리 가기 싫고 그냥 약간 은근 의미가 담겨 있는 곡이에요. 맞아요. 잘 들어보시면. 근데 노래가 굉장히 이게 따라 부르기가 어려워요. 사실 우리 스테이가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는데 또 그만큼 부르기 힘들어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아, 어렵긴 해요. 녹음하기도 어려웠어요. 이게 사실 또 내 입인데 컨트롤이 안 된다고 또 많이들 속상해 하세요. 맞습니다. 정확한 딕션과 정확한 박자를 타는 노하우가 있는. 이게 녹음을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건데 창빈이 형이 랩을 굉장히 잘하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저것도 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창빈이 형이 짠 곳이거든요. 창빈이 형이 디렉을 봐주면서 했었는데 일단 느르느르느르느르 이거를 그냥 계속했어요. 한 몇백 테이크를 받아놓고 괜찮은 걸 썼어요. 아, 그래서 딱히 노하우가 없고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면 돼요. 네. 무한반복.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4위 곡을 남겨두고 3위는 어떤 곡을 뽑았는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판넬보이! 자, 하나 둘 셋! 오! 네, 스트레이 키즈가 뽑은 콘서트에서 첫 번째로 무대하고 싶은 노래 탑5 3위는 Domino입니다. 이 곡은 창빈 씨 왜 뽑은 거예요? 아무래도 콘서트는 임팩트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시작부터 모두를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도미노를 만들 때는 어디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네, 저희가 이 곡을 처음으로 작업했을 때도 어떤 주제를 쓰지 많이 고민했을 거예요. 아, 엄청 한참 작업실에서 고민했는데 제 기억으로 창빈이가 도미노라는 키워드를 먼저 던졌어요. 저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근데 세 글자 타이틀이 되게 많아. 아, 맞다. 맞아. 아, 이번에도 뭔가 세 글자를 하면 이것도 타이틀이 되지 않을까? 맞네. 해서 찾다가 도미노? 형 도미노 괜찮은데 하면서 거기에 의미부여를 많이 하다가 찬이 형이 트랙도 이제 도미노스러운 떨어진 뚜르르르 이런 걸 넣어주니까 좀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됐죠. 이게 사실 안무도 굉장히 신박하게 나왔어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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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무가 진짜 멋있어요. 도미노라는 게 사실 진짜 한 번 까딱하면은 이게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맞아요. 게 도미노라는 건데 그런 도미노처럼 집중해서 공들여 쌓고 있는 게 풀어줄 TMI 같은 게 있나요? 웨이트죠. 아, 무게! 무게를 쌓고 있구나. 공들여서 무게를 쌓고 있어요. 공들이지 않으면 삶의 의미죠, 뭐 창빈이 형은. 중요하죠, 그거. 자, 그렇다면 우리 콘서트에서 도미노가 나온다면은 도미노를 또 확실하게 즐기는 팁을 알려주시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이현이가 이제 말하고 도미노처럼 이렇게 하듯하게 하는 도미노 나올 때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그래서 저는 꼭 이걸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콘서트장에서 파도 타기는 아직 저희가 한 번도 해보고 싶어요. 너무 해보고 싶어요, 진짜. 스테이가 꼭 도미노 노래가 나올 때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스테이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러면 이제 스트레이 키즈가 직접 뽑은 5 중에 1위와 2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곡이 2위를 차지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2위 먼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져 무서워 두려워 무릎이 사라지니 하늘 우리 말해줘 순간 영혼을 따라 네, 2위는
갱입니다. 갱. 이 곡을 뽑은 이유는 뭔가요? 네, 이게 뭔가 굉장히 되게 센 노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의 그 퍼포먼스 맛집 타이틀에 가장 걸맞는 그런 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네. 또 울프갱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울프갱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울프강이란 노래 제목이 그 모차르트의 풀네임 울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서 울프강을 따온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음악의 신인 모차르트의 이름 중에서 울프강을 가져왔는데 울프강만 놓고 보면 늑대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무리를 지어 먹잇감을 사냥하는 늑대의 강렬한 모습이 음악을 향한 저희의 스키즈의 갈증 같다고나 할까 막 그렇지 않습니까? 갈증. 아, 그럼 듣고 갈증. 보니 그러한 심오한 뜻도 이렇게 담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멋지고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우리 울프강 안무를 우리 스테이에게 살짝 한번 보여드릴까요? 퍼포먼스 팀, 퍼포먼스 팀, 렛츠고. 리액션, 리액션 요정. 리액션 요정. 영혼 담아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승민이 형 안무를 하겠습니다. 늑대 3마리가 촬영장을 덮쳤습니다. 네. 자, 이제 스트레이 키즈가 직접 뽑은 탑5의 마지막 1위만을 남겨두고 있네요. 왜 그때 뭐 골랐지? 빨리 공개해주세요. 기억이다. 생각나는 노래가 1위는 신민지를 해야 그거 있지. 어서 오라고. 맞네요. 야, 처음부터 어두운 인트로다니. 진짜 전설의 분이죠, 저희 유튜브에. 네, 우리 스트레이 키즈가 직접 뽑은 1위는 신맨이었습니다. 예. 우리 트로피 요정 한씨 트로피 예. 전달해주세요. 안무상 찍고 아쉬운 것 같은데. 아유, 감사합니다. 짠. 그러게요. 안에 귀엽다. 인스타그램과 함께하는 위픽 어워즈 아티스트 픽 넘버 원 신메뉴 스트레이 키즈 주최 가운트 차트. 자, 그러면 우리 스키즈가 신메뉴를 1위로 뽑은 이유 우리 한 씨가 한번 말해주세요. 아, 네. 저희가 이 곡으로 활동을 했지만 아마 대면 콘서트를 한다면 신메뉴 무대를 처음 보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너무 감회가 새로울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 콘서트 처음부터 막 그렇게 에너지를 뿜뿜 이렇게 스테이에게 전해주면 아, 오래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확실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이 곡을 뽑았습니다. 처음부터 네. 목 나갈 것 같아. 아, 네, 근데 진짜 팬분들이 와, 진짜 너무 직접 대면하고 와, 무대를 하겠다 생각을 한 번씩 뭐 한 번 벌써 소름 돋는 것 같아서 네. 진짜 소름. 네, 또 이 곡이 또 한 중독성 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네, 이, 우리 팬분들도 신메뉴에 중독되신 분들이 그렇죠. 상당히 많다고 들었어요. 오, 와우. 맞아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 에어 칼질 하면서 굶는다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자기도 아, 모르게. 에어, 자기도 에어. 모르게 막 가게 들어가면은 내 손님 이런 거. 아, 자, 그렇다면 우리 1위를 차지한 신메뉴의 킬링 파트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아, 그치. 네. 우리 현진이가 내 손님을 외쳐주시면 음악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내 손님. Let's go. 넌다 두두두두두두 아 이게 우리 차차차차두두두두두두 어디였어? 어? 여기 우리 차차차차 지금 여기 있네 우리 겨 여기 있네 기러기자 이렇게 신메뉴까지 지금까지 스트레이 키즈가 뽑은 탑5였습니다 위픽 어워즈 2021 이번에 공개할 차트는요 우리 스테이가 직접 뽑아준 차트죠 yeah. yes.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차트가 제일 궁금했습니다 오. 팬분들 우리 스테이의 마음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어떤 곡들이 뽑혔을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맞습니다 2022년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를 뽑아달라고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릴스에 올렸잖아요 아, 네. 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팬분들이 또 새해 곡 하나에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곡이 1위로 뽑혔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5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위. 팬 창작 릴스, 릴스 인터랙션 가운 차트 투표를 합산한 결과 5위는? 5위는? 우리 많이 움직이네 리노요 웅장해진다
잘 수 있을까 생각이 불안해져 계속 없는 모습이 멋있어질 때까지 내 전부 걸고 뛰어 Never let you go, never let you go 네, 5위 탑! 여러분들께서 탑을 5위로 뽑아주셨네요. Yeah. 네, 이 곡은 한국, 미국, 일본에서 동시에 방영한 애니메이션 시외탑 오프닝 곡이죠. 이 곡을 5위로 뽑아주셨네요. Wow. 네, 우리 스테이가 왜 이 곡을 5위로 뽑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나요? 아, 매치가 알 것 같아요. 저희가 올린 리스트에 달린 네. 댓글들을 한번 모아봤는데 네. 우리 멤버들이 한번 살짝씩 읽어봐. 댓글이 있어. 네, Let's go, let's go. 2022년에는 스키즈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길 바라며 탑 리스트에 좋아요. 예. 또, 네, 새해 듣고 싶은 노래는 탑! 새해 듣는 첫 곡은 꼭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2022년도에 고3이 되는 만큼 스트레이 키즈의 탑 노래 제목처럼 정상에 서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비록 힘들 수도 있지만 스트레이 키즈와 함께 힘내볼게요. 2022년도는 스키즈와 스테이 모두 탑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 때문인가요? 예비 고3분들에게 반응이 굉장히 좋네요. 그럼요.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탑을 찍으셔야죠. 네, 그렇지. 근데 수험생 여러분 뿐만이겠습니까? 새해 듣는 첫 곡이 중요하다는 말도 있는데 이 노래 듣고 여러분들 모두 목표한 바 다 이루시고 탑을 찍으셨으면 좋겠대요. 아, 좋습니다. 네, 탑 가사도 힘을 주는 내용이 많은데 멤버들 혹시 새해를 앞두고 있는 많은 분들께 희망찬 2022년 보내시라고 혹시 응원의 한마디 해볼까요? 우리 민우 형이 한번 해봅시다. 아, 네, 탑 가사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의 끝을 향해 뚫고 올라가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을 뚫고 올라가세요. 자 그럼 이제 스테이가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4위를 알아볼까요? 어, let's go! 4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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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나의 4위! 네? 내 4위가 되어준 아, 승정아! 승정아! 얘기로 다 신경 넘쳐 다 던져 헤이! 승자의 함성! 오우! 둘이 승정 헤이! 철 나! 우! 기억났나요? 아이, 레슨, 트리, 승정, 야! 오! 네, 스테이가 뽑은 2022년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4위는 승정가입니다. 예! Yeah. Yeah. 아, 승정가! 우리 스테이의 반응을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 예,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야, 와방 귀여운 사람들이 모였다. 새해 첫 곡은 역시 승정가 새해부터 다 이겨버리겠다. 눈 다짐. 와 진짜 이거 처음 들었을 때 학교 끝나고 숙제도 있었는데 바로 리슨 투 디 승정가 하니까 막 긴장이 뛰면서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이긴 기분이 느꼈다. 승정가의 큰 파트로 많이들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 피닉스의 도이치입니다. 이 뒤에 터져나오는 비트가 쾌감을 준다고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아, 네, 필릭스. 이 많은 분들이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도입부 장인답게 한번 들려주세요. 아, 틀린 파트요? 네. 하나, 둘, 셋. Listen to this, 승정, go. 라이브 라이브 진짜 찐네요, 그냥. 네. 자, 승정가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눠봤고, 이제 스테이픽 3위 곡을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okay, let's go, 판매 보이. 3위. 오! 와 너무 오랜만인데요? 버린 걸까? 하지 말자 일어나도 Get cool Get cool 필요해 Get cool Get cool 중요하면 날아갈 거야 백골이 의외로 3위였네요 난 진짜 놀랐어 이 노래는 스키즈에게 자주 볼 수 없는 블링블링 청량미가 넘치는 아주 귀여운 노래죠 그렇습니다 백골의 가사가 재밌다는 반응이 정말 많았어요 옛날 생각이 정말 많이 나는데 우리 이것도 3년차가 작사했죠? 어떤 의미를 담고 쓴 가사죠? 저 곡을 들으면은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살면서 그런 거를 잊고 살잖아요 근데 오늘만큼은 뭔가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 되게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고 그런 바램으로 만든 곡이 아닌가 새해 첫 곡으로 듣기 진짜 좋긴 했는데 첫날부터 개꿀이라는 거예요 올 새해 개꿀 개꿀 개꿀이었으면 저희도 새해 첫날에 치킨을 딱 시켰는데 안에 닭다리가 3개
자, 그럼 우리 스테이는 개꿀을 왜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개꿀을 새해 첫 곡으로 들으면 저에게 쿨 같은 이름만 생길 것 같아요. 야~ 쿨. 2022년 첫 곡으로 듣는다면 한 해 동안 운이 진짜 진짜 좋을 것 같은 느낌. 저도 정인님처럼 한 번에 최애를 뽑는 그리고 한 장도 아닌 두 장 걸린 럭키걸이 되고 싶네요. 내년에는 콘서트나 팬미팅 공방도 할 것 같아서 다 갈 수 있도록 행운이 가득해서 행복한 개꿀일 것 같습니다. 아, 네잎클로버, 세잎클로버까지 이렇게. 저희가 개꿀 릴스를 푸카 뽑는 느낌으로 찍었잖아요. 네, 네. 스테이가 항상 어디 가거나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올린다고 하는데 와. 그런 우리 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아,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아. 뭔가 귀엽잖아요. 이렇게 포카 들고 맞아요. 음식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아. 자, 이제 그러면 1위와 2위가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 맞네, 벌써? 멤버들이 스테이의 마음을 한번 예측해봅시다. 어떤 곡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지랑 청사진 예상합니다. 어머! 이런 이 두 곡 중에 1위가 모두 있습니다. 와, 정말요? 와, 정말요? 대박! 아니, 여러분, 어머, 몰랐어. 여러분, 그러면 자, 그럼 멤버들의 예상이 맞을지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Let's go, 파이어! 난 언제나 청사진서 꿈을 꾸고 내 날 거라고 나의 내일은 파래. 와우! 와우! 2위는 청사진. 와. 네. 이 곡을 우리 세희가 뽑은 이유가 뭘까요? 뽑은 이유가? 나의 항상 내일이 파랗길 원한, 파랗길 원한 되게 희망찬 가사가 가사가 되게 따뜻해요. 와닿지 않나. 새해 첫 곡으로 청사진 듣고 싶어요. 세상이 세상이 말한 답은 틀렸다고. 아. 나의 내일은 파래, 새해 첫 곡은 청사진. 미래에 대한 걱정은 날려버리고 날려버리고 설레고 따뜻한 마음으로 22년을 시작해보아요. 스트레이키즈 화이팅! 팬분들도 그렇지만 우리 멤버들도 이 곡에 대한 애착이 좀 크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요. 특히 스트레이키즈 입덕 부정기와 스트레이키즈 노래 뭐 들어야 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스테이가 그렇게 이 곡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처음 아는 사실인가요? 마라마 스키즈를 접하기 전에 워밍업 개념으로 순한마 청량리의 스키즈에 먼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마라마 단계로 넘어오라는 스테이가 약간 단계가 있어. 단계가 있었구나. 자, 그러면 아직도 우리 스키즈의 입덕을 부정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맛보기로 청사진 한 소절 불러드리겠습니다. 바로 다 같이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저리 손짓하는 햇살 속에 푸른 꿈이 나를 비춰 설레게 하는 걸 여전히 날 웃게 하는 걸 난 계속 멈추지 않고서 달려갈 걸 절대 지치지 않고서 달려갈 걸 yeah. 저기 따뜻한 빛은 꺼지지 않아 okay.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가 뽑은 2022년 새해 첫 곡으로 듣고 싶은 노래 TOP5의 마지막 1위 한 표만 남겨주세요. 그게 왔다! 쉬운 게 왔다! 쉬운 게 왔다! 공개합니다. 와, 귀여워. 와, 진짜. 막 나온대요. 네, 스테이가 뽑은 1위는 이지입니다. 이지. 축하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이지. 멤버들은 예상했나요? 저도 예상했죠. 오, 진짜. 이게 사실 이지가 좀 무거운 그런 힙합 분위기의 곡이긴 한데 무힙? 그래서 또 스키즈의 색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지. 이 노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특히 퍼포먼스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아, 그치. 네, 그 중에서도 댄부, 그 댄스 브레이크가 팬분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했다고 합니다. 와, 맞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니까 보여드리고 싶잖아요. 아, 그쵸. 우리 퍼포먼스 팀 멤버들 준비됐으면 앞으로 나와주세요. 렛츠고, 렛츠고, 오케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볍게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 큐! 기억이 나네. 와, 기억이 나네. 렛츠고! 오케이! 이제 우리 스테이의 이지를 이제 향한
찐 진짜 반응을 들을 좀 살펴봐야겠죠? 네, 빨리 네. 댓글이라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지 내 최애곡 멋진 뿜뿜하는 노래. 제가 외국에 살지만 항상 내 학교 가는 길에 스키즈 노래 중 꼭 듣는 곡, 멋지고 좋은 노래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예. 스키즈 스테이 포에버. 예. I love this song, even though this song is not easy. 오. 난 이 노래가 좋아. 이 노래가 쉽지 않아도 이지를 새해 첫 곡으로 듣고 모든 일들을 이지하게 넘기고 싶네요. 야. 이지를 새해 첫 곡으로 들으면 모든 일이 쉽게 보일 것 같아요. 나도 그런 해를 보내고 싶다. 새해 해를 보내줄 거예요. 진짜 모두들 새해 첫날 이지 들으시고 모든 일이 이지하게 슬슬 이지. 풀리셨으면 슬슬 좋겠습니다. 슬슬 풀리세요. 여러분 이제 스테이픽 1위 곡에게 트로피를 안겨줘야죠. 아, 네. 트로피 요정 한씨? 트로피 요게 한씨. 한씨 물고 나무서서 받아야 돼요. 물고 나무서서. 트로피 요게 한씨가 대표 한씨. 위픽 어워즈는 1인 2역을 어떻게 소화해 주실지. 이번 1위 곡 이지는 스트레이키즈 한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제가 스트레이키즈 대표로 이렇게 또 수상소감 많으니까 좀 부끄러운데. 일단 너무 스테이 여러분 감사드리고. 아, 카메라 두드린가요? 너무 감사드리고. 아, 진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스트레이키즈 가 되고 그리고 더 멋진 아티스트가 되는 스테이키즈가 되겠습니다. 스테이 사랑해요. 아, 야, 박수. 네, 박수입니다. 엄마 뭐? 엄마 사랑해. 나 TV 나왔어. 스테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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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자, 위픽 어워즈 2021 이제 마지막 차트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네. 스트레이키즈 픽과 스테이의 픽은 스트레이키즈와 스테이 여러분이 직접 뽑은 차트였다면 이제 공개할 가온차트 탑5는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된 거죠. 예. 국내 5대 음악 서비스와 세계적 음악 서비스의 K-POP 관련 전 세계 데이터를 집계하는 곳이 바로 가온차트입니다. 예. 여기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레이키즈의 수록곡 탑5를 선정했어요. 탑5! 그러면 우리 가온차트가 뽑은 5위부터 공개합니다. 바로 가시죠! 렛츠고 파넬 볼! 간다. 5위에는 Silent Cry가 꼽혔습니다. 우리 한씨, Silent Cry는 어떤 곡이에요? Silent Cry는 이제 세상에 진짜 자신의 소리를 내지 못하고 슬퍼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혼자 아파하지 말고 속마음을 털어놔도 된다고 유도하는 노래가 바로 Silent Cry입니다. 아, Silent Cry. 우리 또 시리아차 분들 주옥 같은 가사를 좀 많이 쓰셨잖아요. 이 노래 말고도 또 작사했던 곡 중에 가장 아끼는 곡이에요. 너무 많아. 진짜 아끼는 곡이 진짜 많은데? 근데 다 아낀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치. 그럼 앞으로도 우리 시리아차가 멋진 노래들 많이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라고요. 예. 자, 그럼 이제 4위 곡을 한번 만나볼까요? 렛츠 고 파넬 볼! 쇼! 바로 갑니다, 바로 갑니다. 리더 볼! 여미! 좋아해서 미안이었어. 이 곡은 어떤 곡이죠, 장백씨? 아, 네, 진짜 전하지 못한 그런 고백을 노래로나마 조금은 찌질하게 노래로나마 전하는 소심한 고백을 한 노래인데요. 너무 찌질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되게 현실적인 가사랑 그 풋풋한 감정을 가사에 녹이려고 네. 했습니다. 제가 저는 약간 사랑 노래를 쓰면 조금 찌질한 감성이 항상 담겨 있어요. 맞아. 가사에도 그렇고 탑라인적으로도 그렇고 본인이 쓰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아 근데 멤버들이 그 감성을 너무 잘 살려준 것 같아요. 네. 아, 저희도 우리한테 찡이라고 하는 건가? 약간 돌려서. 자 이제 3위 곡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온차트 픽 3위 곡을 공개해 주세요. 오케이 파넬 보이 3위 곡 Show me the 3위. W. W. 되게 화려하게 한다. I like the view right now. Yeah yeah. Top 5 3위 곡은 더뷰였습니다. 더뷰! 아 더뷰! 아 네 노래를 듣다 보면 탁 트인 넓은 돌판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아, 아, 힘들었던 과거 미래에 대한 답답함을 날려버리고 넓은 돌판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상쾌한 기분만 느껴보자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또 이 곡 뮤직비디오도 확 트인 곳에서 찍었잖아요. 아 맞아. 너무 좋았죠.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진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많을 것 같아요. 하나씩 얘기해. 난 진짜 그런 곳이 있을 줄 몰랐어. 맞아. 깜짝 놀랐어. 애니메이션 장소 같아. 그런 곳이 있구나라 뭔가 여행 온 느낌이기도 했고 너무 행복하게 촬영. 했던 것 같아요. 강원 차트가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은 두 곡 어떤 곡이 뽑혔을지 한번 아무래도 1위는 건어웨이가 뽑히지 않았을까? 강당이죠. 우리 멤버들이 예상한 건어웨이가 1위와 2위를 차지했을지 빨리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쇼비더쇼 간다. 바로 간다. 얼마? 오! 감사합니다. 와 이게 대박이네요. 이게 스키즈 픽의 5위였던 치즈가 가온 차트의 탑 5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 너무 저희가 듣는 귀가 있네요. 역시 사실 또 치즈의 가사 속에 지난 타이틀곡의 메인 가사들이 혹시 들어있잖아요. 저희 스키즈의 노래를 다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주 빠르게 쉽게 눈치채실 수 있죠. 뚜뚜뚜뚜뚜 그리고 비둘기 까치는 신메뉴에 있고 머리 아픈 개는 부작용에 있는 가사죠. 네, 자 이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1위 곡을 지금 파넬 보이. 오케이, let's go 파넬 보이. Show me the number one. Hey, show me, show me, show me the number one. Show me the number one. 와, 대기 노래. 시선 고정 K. 아 견눈 진로에 근데 도매도가 인기가 진짜 많나봐요. 속에 소왕 세우기 전에 그대 나만 비춰둥 도매도 와 상상도 많아. 위피 거즈 2021 가온차트 탑5 대망의 1위는 이미노였습니다. 이미노! 스트레이키즈랑 네. 가온차트랑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희가 이제 탑5에 도미노를 좀 뽑았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곡이 가온차트 탑5에 1위를 뽑힌 이유가 뭘까요? 아, 노래가 재밌어요. 맞아요. 재밌고, 신기하고 해서 꽂히고. 네, 맞아요. 딱 재밌게. 약간 잠을 못 잤다니까요. 한 번 갔다 그것 때문에. 맞아요. 진짜. 중독성이 강하죠. 제가 봤을 때 가온 차트의 객관적인 데이터도 이 도미노에 중독돼가지고 1위를 뽑아준 게 아닌가. 도미노. 이제 정말로 마지막 트로피를 받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한 씨, 어떻게 보세요? 마지막 트로피를 한번 전달해 주세요. 진짜 마지막은 물고 나무다 진짜. 이거 약간 조금 내 듣고 있는 거예요. 토크를 주더라. 뭐 하려고 또 기대되게. 삐빅 삐빅. 정말 항상 수고해 주시는 덕분입니다. 위픽 어워즈 2021 가온 차트 탑5. 아, 이게 끝난 거예요? 네. 대망의 1위 도미노 축하합니다. 아 그럼 도미노가 이민호가 어때요? 아, 이민호가 아, 이민호가 아, 도미노 수상 진짜 네. 수상 속 쓰. 네, 도미노 수상 한번 이민호가.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위픽 어워즈에서 이렇게 더 좋은 상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민호 도미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호 도미노요? 아 그리고 이제 영어로 한 말씀 해주시면 돼요. 냠냠.
Thank you everyone for the We Pick Awards Gangcha pick number one, Domino Stray Kids. Yeah, yeah. Thank you so much. Yeah, we'll see you soon. Yeah. Yeah. And 감사합니다, 감사 멘트. 마지막 카운트차트 탑 5까지 알아봤습니다. 카운트차트 감사합니다.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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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자,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차트를 다 공개해봤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트로피까지 저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멤버들 오늘 위픽 어워즈 2021을 함께 했는데 어땠나요? 아, 정말 너무 그 감명 깊은 노래들이 많아가지고 네. 진짜 호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 네, 저희 스트레이키즈의 생각도 물론 스테이들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스테이의 생각도 저희가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요. 아, 네, 그리고 스키즈 수록곡을 많이 알릴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아, 맞아. 아, 근데 이게 우연히 아주 그냥 컸다. 아, 그래.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선 세 개나 받을 수 있게 네. 너무너무 세 개. 감사합니다. 이게 은근 되게 기쁘네요. 이 세 개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세 개나 받았어요. 맞아요. We Pick Awards 2021 스트레이키즈 편! 이제 아쉽게도 너무너무 네. 아쉽지만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긴장과 이제 경쟁을 이제 떠나서 오직 우리 노래만 진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그래서 We Pick Awards 사랑해요.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짱이다. 안녕. 즐거웠어요 진짜. Bye.